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알테오젠 그 바이오젠데. 뭐라고요? 44,000원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요? 네네, 바이오주. 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44,000원에 20%. 44,000원에 20%요. 네네. 네. 이게 베스코아 본전이 어떻게 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되는 건가?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의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뭐 벗어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뭐 몇 번이든 튀어 오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는요 예상치 못한 호재 때문에 급등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우리가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바이오주를 상담받는 것 자체는요 진짜 되게 의미가 없는 상담이에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알테오젠과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주 있잖아요. 네네. 제약 바이오주의 특징은요 신약 개발을 했다, 신약 개발이 잘 됐다, 뭐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식을 네네. 하는데 매매를 하는 전문가인 거지 이런 제약 바이오에서 제가 뭐 나와가지고 뭐 제가 뭐 저기 뭐 식약처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뭐 임상 참여하고 뭐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네네. 저는 의사 뭐 병 치료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약은요. 임상 들어가가지고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 주가 급등 나오는 거고 안 되면은 안 나오는 건데 그 후보물질이 임상에서 뭐 성공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는 전문가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팔아라 했는데 임상이 성공되면 주가가 막 폭등하고 날아가니까 에이 저 실력도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들고 가세요 했는데 임상 실패해가지고 한가 뚜루뚜루 맞으면은 에이 저거 실력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거는 사라 팔아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알고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하길래. 그러니까요. 기관 매수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기관 매수해도 임상 실패하면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임상 학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라니까요. 기관에서 매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상 실패하거나 뭐 약이 제대로 효과 없다 이래버리면 주가가 한가 꽂아버리니까 기관들도 물리는 거라고요. 기관들은 뭐 알고 사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그냥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도박을 하는데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내 촉을 믿어야지.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담이 너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촉을 믿고 차트를 믿어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저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아요. 41,000원대, 41,500원이네요. 41,500원이 지금 저점 라인 잡고 있는데 여기 밀리면 그냥 손절했다가 나중에 35,000원대까지 밀리면 다시 한번 들어가볼까 해서 접근했다가 거기서 저점 밀리면 또 손절했다가 밑으로 또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는 걸 한번 보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사볼까 해서 샀다가 또 밀리면 손절하고 계속 그냥 샀다 손절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또도 우리가 1등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지만 5천 날려먹잖아요. 계속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비용이라는 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하한가인데 잘되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그렇죠. 때를 우리가 피하려면 짧은 손절을 자꾸 칼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매주 5천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매주 5천씩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할 거면 그냥 도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도박할 거면 판돈 걸어야죠. 판돈이 손절 비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짧게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